최근 푸바오와 주키퍼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할부지가 개봉했습니다. 동물 영화로는 최초로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죠. 머나먼 중국의 푸더기들까지 영화 흥행을 응원하고 하늘길을 날아 직접 보러 올 정도로 주목받는 이 영화. 이와 관련해 부산에는 더더욱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상영관 하나가 통째로 푸바오를 영원히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특별히 마련된 리멤버 푸바오관이죠. 벽면은 물론이고 출입문 입까지 한 상영관이 온통 푸바오 포스터와 문구로 랩핑돼 있는데요. CGV 열일하네. 푸바오 영화 밀어주나 봐. 사실 이 모든 건 모두 팬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거란 사실. 개봉 한 달 전 푸바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작지만 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CGV 측에서 이곳 팬들에게 푸바오 상영관 제안을 했고 팬들이 한마음으로 나선 겁니다. 이번 홍보관은 자발적 참여로 이뤄져 의미가 깊습니다. 광고 위치, 문구 선정 등 모든 과정이 팬들의 투표를 통해 이뤄졌고 광고에 드는 비용도 모두 팬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죠. 리멤버 푸바오관에는 푸바오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선수핑 기지의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푸바오가 지내는 중국 선수핑 판다 기지가 푸바오를 비롯한 판다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기지에 보내는 구체적인 요청사항도 있는데요. 푸바오의 안전을 위한 보호벽 설치, 방사장 내 나무 심기 등이 그것이죠. 팬들이 부산 센텀시티 CGV를 홍보관으로 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다, 먹거리, 많고 많지만 영화,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죠. 2024년 부국제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 홍보관과 벽면 광고는 이 기간에 맞춰 10월 11일에 끝납니다. 홍보관이 있는 부산 센텀시티 CGV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되는 영화관이에요. 홍보관을 준비한 팬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고 그만큼 일반 관광객과 해외 외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푸바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홍보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만 장벽은 남아있어요. 동물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는 특성상 다른 일반 영화만큼 상영관이 많지 않고 흥행도 비교적 어려워요. 같은 시기 경쟁작의 인기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요새 영화들은 보통 흥행작이 아니라면 개봉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영화관의 상영 목록에서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개봉 후 한 달이 넘게 지난 10월 11일까지 안녕할부지가 계속 스크린에 걸려있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영화 개봉 이전부터 많은 푸바오 팬들이 자비를 써 자신이 관람하지 못하는 영화관의 빈 좌석들을 예매하거나 영화 티켓, 자신이 제작한 굿즈를 나눔하며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는데요. 이번 리멤버 푸바오관을 준비한 팬들은 안녕할부지가 영화제 기간까지 상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